경기도 고양시에서 봉사를 통해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8일 고양국제꽃박람회장 전시실에서 고양시 관광협의회가 주최한 사랑나눔 봉사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려 18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나눔 열기가 넘쳐났습니다. 아침 9시 전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하러 나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오늘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들께 좋은 물건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힘내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뵙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 이렇게 특특히 보내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같이 고생 많이 하고 이거 받으신 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억여 원 분량의 각종 생필품이 대형 트럭에 가득 실려 행사장으로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쉼없는 손길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이기도 한 고양시 관광협의회 오준환 회장은 수개월간 노력한 끝에 희망나눔 봉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번 나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다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봉사자분들과 물건을 받으신 분들과 다 사랑을 나눔으로써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사회, 서로 온정을 나누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0여 명 시민봉사자들이 정성으로 소분하고 재포장한 사랑나눔 꾸러미 1,500여 개를 기초생활수급 과정 등에 전달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습니다. 한편 나눔에 동참코자 밀키트 200개를 기부한 기업인이 있었는가 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이종옥 씨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180인분의 따뜻한 점심 식사를 무상 제공해주며 나눔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봉사, 몸봉사는 사실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몸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 바로 이런 거구나 몸봉사라는 게 해서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나눔의 열기가 곳곳으로 번지며 연말연시 한파를 무색하게 만드는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권육찬입니다.